안 그래도 안비행 씨는 오랜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피해자에게 명품을 상납하더라 36개월 할부를 갚기도 힘든 마당에 감봉 처분을 받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범행 방법이죠. 제가 그 역지사지 추리법이라고 범죄자의 마음속에 좀 들어가는 추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받은 고통만큼 돌려주고 싶어 하는 게 보통 피해자들의 심리입니다. 피해자였던 안비행 씨가 또 다른 피해자인 우리 희생자에게 어떤 방법을 돌려주고 싶었을까요? 안비행 씨. 네? 우리 피해자가 어떻게 괴롭혔었죠? 비행기 안에서? 혹시 어디에 가두지는 않았나요? 내용이 있었는데. 어디에? 겔리에. 어? 젤리? 겔리. 비행기 겔리에. 아. 자, 승무원들이 부시는데? 활동하고 수납하는 공간인 겔리 안에 있던 칠러. 그 칠러 안에 안비행 씨를 피해자는 상습적으로 가두었습니다. 그 좁은 데다가? 칠러에 어떻게 들어가? 냉장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캐리어에다가 죽어서도. 그래서 내가 받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자 하고 캐리어에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우겨 넣은 것이죠. 제가 극심한 괴롭힘을 받은 건 맞지만 제가 진짜 어렵게 승무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괴롭힘 그거 조금 당했다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제 꿈을 포기할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정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야, 그래. 뭐가 다 괜찮다는 거예요, 명품 씨. 나도 이렇게 앞에서 보고 들어보니 아닌 것 같군. 그래. 자, 탐정기. 사람들이 지금 이 순진한 눈동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니야. 일단 저는 안비행 씨 1차 권고합니다. 아, 진짜요? 나 진짜 아닌데. 나 진짜 아닌데. 억울하면 증거를 찾아서 반박하세요. 다른 사람을 사지로 몰아가면 됩니다. 예, 그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하. 그렇게 사내 폭력을 당한 거에 대한 답답함, 억울함, 분노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제가 굳이 사람을 왜 죽이겠어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